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정말 보고 싶었어요.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준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성인 간호학 하면은 우리 그책다 받았죠. 그 다음에 유인물 다 받았죠. 유인물은 이거는 부탁을 하는데 절대로 그 컴퓨터라든가 뭐 그런 데 올려서 뭐 팔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것도 일종의 저작권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간혹 이제 개념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는데 자, 국가고시 총정리 문제 거기 그 우리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 뭐 면허 시험 직종 안내 뭐 이렇게 갖고 뭐 진로 및 전망이 있는데 거기 한번 7페이지 보세요. 병원 간호사, 조산사, 보건 간호사, 산업 간호사, 간호장교. 그다음에 이거 말고 또 어디 나갈 수가 있을까? 심평원. 심사평가. 그렇죠? 심사평가원도 나가고 그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간호사 자격증을 인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굉장히 세요. 그래서 영어만 잘하면 한 1억? 1억 정도 받죠. 1억 정도 받아요.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. 그러니까, 어쨌든, 간호사 면허만 있고, 그리고 내 의지만 있으면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,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 아들이 고3인데, 수능 점수가 나왔는데, 전국의 간호학과를 뒤집고 찾아봐도 갈 데가 없어서 그래도 큰아들이고 이제 예능을 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간호학과를 가는 게 너한테 좋지 않냐고 해서 그랬더니 한번 가볼까 했더니 뭘 한번 가봐 가보긴 가 굉장히 쓰더라고. 수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. 못해도 뭐 지방이고 서울이고 1, 2등급, 2등급 안에 들어야지만이 안정권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참 부러워요. 여러분이 참 부러워요. 이렇게 자식을 둔 엄마로서 그렇게 간호학과를 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. 그다음에 뭐 노인요양시설장도 될수 있고 널싱홈도 뭐할수 있죠. 그리고 뭐 11페이지 뭐 시간표에서 보시면 성인 간호학이 문제가 작년부터 어떻게 줄어들었죠. 모든 과목의 문제가 줄어들었어요. 근데 1교시 처음 보는 거죠. 70문제예요. 그래서 뭐 성인 간호학 그냥 70문제니까 뭐 60점만 뭐 넘으면은 되겠다.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제일 많잖아요. 다른 거 과랑 면한 거를 평균을 올리자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셔야 돼요. 아셨죠?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라는 대로 한달 남았나? 한 달? 1월 20, 25일 정도, 그쵸? 28일 정도, 한달 정도 남았는데 한달 정도, 물론 다른 과목도 중요하긴 하지만 성인 간호학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공부하라는 법을 잘하면은 다 붙어요. 근데 대부분 떨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유형을 보니까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. 왜냐하면 사례형이 많아지니까 이게 지문이 길어지니까요. 우리나라 말을 좀그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.